여러분, 앞으로는 무조건 홀로그램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동할 거예요. 러셀레머스 국립연구소에서 퀀텀닷을 연구하고 계신 윤현진 박사님은 홀로그램으로 가기 전에는 QLED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QLED 같은 것들은 바로 오지 않아요. 홀로그램은 더더욱 먼 이야기고요. 저는 과기부와 관련 분야 최고의 석학이신 서울대 이방호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홀로그램 영상을 만든 바가 있고, 작년 11월에는 세계 최초 풀컬러 홀로그램 영상을, 또 올해 2월에는 일본이 개발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홀로그램 영상을, 또 얼마 전에는 현택강 교수님 연구팀이 개발한 QLED 영상을 올릴 정도로 홀로그램 옹호론자입니다. 그러나 홀로그램은 앞으로 빨라도 20년 이상은 걸릴 것이고, QLED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애플이 퀀텀닷 전공자들을 리크루팅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또 투자하기도 좋고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단연 OLED, OLED입니다. OLED는 유기물이 전기를 받아서 빛으로 전환하며 유기물이기 때문에 희기도 하고 화질도 좋고, 번인 영상을 제외하면 LCD 기반의 디스플레이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죠. 실제로 2021년 5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OLED가 대세다, 이런 레포트를 발표했어요. 한국과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패널 출하량은 2021년 4.5억대에서 2022년 5.3억대까지 급증할 것이고, 한국과 중국 업체들의 2022년 패널 출하량 성장폭은 각각 149%, 1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OLED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 일종이거든요.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약자고, 다이오드는 반도체예요. 쉽게 말해서 유기물인 오가닉 반도체로 LED를 만든 겁니다. 모든 반도체에는 에너지 밴드라는 게 있어요. 전자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자들은 위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아래층에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내려가다가 어떤 구멍을 만나면 광자를 방출합니다. 빛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OLED는 이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광하는 소재의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나옵니다. 반도체 역할이 뭡니까? 필요할 때는 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신호의 전달과 증폭을 해주는 소자인데, 이런 특성을 가진 OLED는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또한 색 재현율 기가 막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강점은 휘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의 박재영 기자는 애플과 샤오미를 물리칠 삼성의 비장의 무기로 저전력 스마트폰 OLED를 꼽았고,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의 이 강점도 바로 OLED입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통신학회에서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 CES2020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역시는 OLED와 마이크로 LED에 집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OLED는 진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으나 애플의 아이폰조차 작년에 나온 아이폰 12에서야 처음으로 OLED가 탑재될 정도로 이제야 소비자들한테 OLED가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이 2021년 발표한 안개가 거치고 나면 레포트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들어서 노트북과 태블릿에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키움증권에서 2021년 2월 발표한 OLED 노트북이 온다 레포트에서도 이제는 OLED 시대라면서 OLED 패널의 크기가 스마트폰보다 2배에서 6배가량 더 크고, 적용 소재가 바뀜에 따라서 소재의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 기회가 예상되어 OLED 노트북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자 또 동력원이 된다고 하죠. 실제로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0년 노트북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억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1년 노트북 출하량도 2.2억대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탑5 노트북 제조사가 모조리 OLED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왜냐? OLED는 LCD보다 블랙은 200배나 더 어둡고 화이트는 2배 더 밝으며, 앞서 말씀드렸듯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여러분이 기존에 쓰던 LCD에 비해서 10배 이상 빠릅니다. 게이밍에 엄청나게 적합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데 왜 지금까지 안 썼냐?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OLED 노트북 패널 가격이 하락하며 업체들의 코스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최신 노트북들은 LCD 패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ASUS 노트북 광고를 받았어요. 저는 두 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또는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이 두 노트북을 사용한 후기를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광고니까 광고가 보기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첫 인상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왔을 때 여자친구한테 말해줬듯 와 미쳤다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올레드야 스마트폰으로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근데 모니터를 보니까 더욱더 놀랄 정도로 달랐어요. 과장 좀 보태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던가 아니면 뭐
더현대 서울 같은 데 가면 보이는 그 억대 모니터에 그 쨍한 화면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UX5400은 베젤이 굉장히 좁다고 느껴졌고 솔직히 디자인은 N7400보다 더 나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요거나 별 차이가 안 났어요.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 쨍합니다. OLED는 LCD보다 블랙은 200배 어둡고 화이트는 2배 밝다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면 N7400PC는 최대 400니트 밝기에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 인텔 i7 11세대와 i5 11세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는 RTX 3050, 무게는 1.45kg입니다. 판매 가격은 1249,000원부터. UX5400EG는 마찬가지로 최대 400니트 밝기에 14인치 OLED 디스플레이, 인텔 i7 11세대와 i5 11세대 중에 선택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는 MX450, 무게는 1.4kg부터입니다. 판매 가격은 1399,000원부터. 사실 저는 힘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도 무겁지 않게 들고 다닙니다. 그런 저한테는 이 두 노트북에 1.4kg의 무게는 별로 안 무겁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과연 일반 소비자한테 이게 가벼울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LG그램의 15.6인치가 1.12kg은 300g 더 가볍긴 합니다. 맥북 프로 13.3인치랑 비슷한 무게죠. 다만 성능 자체가 N7400 기준으로 그램보다 우위에 있고 확실히 LCD보다 디스플레이만큼은 진짜로 낮긴 합니다. 제가 느낀 특장점은 당연히 디스플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상당합니다. 패널은 삼성 걸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랙에도 여기 보이시죠? UX5400EG의 트랙패드가 진짜로 신기합니다. 에이수스가 트랙패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을 받았어요. 맥북 프로에서 본 적 있긴 한데 그것보다 화면이 훨씬 더 크고 지원하는 어플이 많아서 이제 생산성은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큰 게 이게 확실히 더 좋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N7400도 다이얼 패드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서 안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활성화됩니다. 볼륨도 높이고 레이어 줌하고 브러쉬 크기 늘리고 줄이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N7400에는 웹캠을 보호할 수 있는 쉴드가 탑재되어서 좋더라고요. 솔직히 트랙패드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 썼어요. 왜냐면 저는 기존 방식이 몸에 익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포토샵이라던가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등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낫겠죠.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 중에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20개 이상 어도비 앱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멤버십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딱히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UX5400 요거 그래픽카드가 좀 더 떨어지는데 가격은 더 비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거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한다면 이거 N7400 고를 것 같아요. 스피커는 사실 일반 사용자 수준에서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디스플레이 역시 둘 다 굉장히 좋아서 또 무엇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웹캠 요거 가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건 N7400에 RTX 3050이 탑재되어 있는데 139만원, 여기에는 MX450인데 164만원. 아무리 요거 트랙패드가 이게 좋다고 할지라도 또 신기하다 할지라도 제 사용 용도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고를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사용자인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와 디자인, 마지막으로 무게입니다.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을 타는데 웬만해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디자인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거잖아요. 빈말 없이 말하면 예뻐요. 고급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특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이거 보고 아, 내 디스플레이, 내 데스크톱 디스플레이는 진짜 OLED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OLED의 블랙은 정말 완전한 블랙을 보여줬어요. 아름다워요. 하늘의 별들은 밤하늘이 어둡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